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31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23년 마지막 경마 1입니다. 아, 벌써 또 1년이 갔습니다. 조철이 제주도에서 이사 온게 1월 1일 날딱 이사를 왔는데요. 정확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뭐 제주도에 있을 때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년이 됐고 저도 한 살을 더 먹었고 여러분도 이제 한 살을 더 드시죠. 자, 아무튼 모든 것싹다 있고, 1년간 조철에게 보내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물론 뭐 좋았던 날도 있었고, 안 좋았던 날도 있었고, 하지만, 뭐 경마라는 게 항상 그렇게 부침이 심한 게 경마이기 때문에, 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여러분들 옆에서 조철의 문자 회원님들의 대부분은 거의 한 5년, 10년 이상 된 분들이 한 7, 80% 이상 되실 겁니다. 그분들이 뭐 조철이 꼭 잘난 놈이라 갖고 조철하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뭔지 몰라도 조철이는 다른 예상가들한테 없는 뭔가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조철을 그렇게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철은 예상가 생활 한 20여 년이 넘어가는데, 물론 뭐 예상 데뷔했을 때 젊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60이 다 지난 다음에 예상하고 똑같을 수만은 없겠죠. 뭐 예상의 기조라든지 패기라든지, 하지만 젊음과 패기가 있다면, 나이는 먹을수록 또 노련함과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서두가 좀 긴데, 그래도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마무리 인사를 좀 올리고 시작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 경마 남았죠. 진짜 마지막 경마인데요. 뭐 어느 예상가들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무조건 이겨드리고 싶은 게 100%겠죠. 어떤 예상가들인지 조철도 그런 예상가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예상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경마를 무조건 이기고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그래도 한 상한가 같은 건 두세 개가 나온 것 같아요. 일경주의 6번, 7번 엔트로피의 브리더 썬더 준배당이었죠. 8.0배, 삼복승도 3번 비태영웅과 함께 들어오면서 11.8배였고요. 다음에 과천 삼경주가 9번 그레이트 스톰의 11번 명진불패. 쌍식이 뒤집혔어요. 19.8배가 나왔는데. 우리는 복승식 5.3배로 먹었고요. 자,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제주 이경주 중배당이 하나 걸려들었죠.
4번마 천합이상, 4번마 천합이상을 놓고 9번마 대륙태자, 4번, 9번 26.6배였고요. 복승식은 11.3배였습니다. 자, 3복승은 8번마 황금대까지 해갖고 24.8배가 나왔고요. 다음 제주 오경주였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가 상당히 성적이 좋았는데, 제주 오경주에서는 고배당으로 한구라를 또 때려냈죠. 인기 대가리가 5번마 대천여왕이 팔렸는데, 5번 대천여왕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자, 6번마 어스카를 놓고, 백판짜리 8번마 불빛최강, 복승식 48.9배, 뭐한 50배 나왔죠. 쌍승은 뒤집혀갖고 143배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삼복승도 9번 사망오자에 붙어서 133.1배, 복삼복 아주 기분 좋은 중배당 고배당으로 또 한구라 때려 먹었고요. 바로 다음 팔경주, 과천 팔경주였습니다. 7번마 드래곤스타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빨갱이들을 싹 하나 둘세 개, 네 개, 한네 구멍이 뚫렸었죠. 싹 잡아 꺾었습니다. 배당으로 조지자. 3번마 머니가락이었죠. 김여정 기수. 7번, 3번 빨갱이들을 싹 꺾고 완장으로 들어간 경주이기 때문에 상한가 때려 먹은 거나 마찬가지. 18.2배짜리 완장이었습니다. 복승식도 15.0배고요. 그다음 구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5번 파워군주가 쌍승식까지 치면서 12배가 나왔어요. 7번 금전사는 대가리고 메인 승부 때리고 바치는 예상으로 드렸는데 아쉽게 방어마권으로 들어왔습니다. 4.8배 나왔죠. 쌍승식은 12.2배, 삼복승 10.4배까지, 4번 별나라비마였죠. 자, 이렇게 토요일 경마 또 기분 좋게 배당도 먹고 완장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과천 1경주부터 첫 경주부터 승부 들어갑니다. 내일은 조금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1경주가 10시 35분이니까 적어도 10시 전까지는 입장을 하고 계셔야 조철의 요 완장 막권을 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서둘러 주십시오. 자, 1, 4, 6, 9, 11. 부산은 2, 4, 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6경주, 마지막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은 1경주가 승부를 한번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입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내일은 1경주 이왕 신청하는 건데 1경주 늦어서 못 받으면 열받잖아요.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시면 속 편하고 좋습니다. 하루 전에 좀 가능하면 입금해 주시고요. 자,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문자로 남겨주세요. 우리 기존 회원분들이 문자 안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바쁠 때는 그것도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기존 회원님들도 문자를 좀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영. 자, 일경주부터 제가 승부 한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일경주부터 승부 한번 들어간다. 국산 육군 1200인데요. 자, 6번 마 크라운 함성이죠. 일경주부터 또 문세영인데 그래도 역시나 문세영이죠. 믿어 못 믿어 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기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세영 기수. 모르겠습니다. 뭐 내년이면 서승훈 기수라든지 박재희 기수라든지 뭐 이런 기수들이 치고 올라올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문세영 기수입니다. 자, 6번 마 크라운 함성. 대전에서 안말 경주였죠. 아쉬운 2착이었는데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아쉬운 2착이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안쪽에 발빠른 마 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신마들 중에서도 전부 초반이 좀 느려요. 주행 심사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6번 크라운 함성이 선행을 가서 한 바퀴 꽂는 그런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자, 오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는 문세영 기수의 6번마 크라운 함성을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찍어먹기 들어가는데, 자, 요거 예측권 10장 한방. 초장부터. 자, 요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지금 7번 마 강한누리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출주 공백이 좀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우전 제염인데 오른쪽 앞다리에 염증이 계속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조교시 모습은 뭐 그런 대로 이상이 없었는데 아무튼 우전 쪽에 조금 다리가 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좀 있는데요. 자, 이 7번 마 강한 누리는 딱 받쳐만 놓고요. 준비 잘 해갖고 나오는 안아짜리 한 마리. 배당도 아마 쏠쏠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6번 크라운 함성을 놓고,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요거 글쎄,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첫 경주부터, 조철이 노리는 6번 마. 크라운 함성. 아, 이거 2번이 아니라 6번입니다. 6번. 6번입니다. 6번. 자, 크라운 함성을 놓고, 예측권 10장. 찍어 먹기 한 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자, 아나짜리, 조철이 준비한 아나짜리. 준비도 잘해놨고요. 훈련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 능력이 꼭 눌러져 있는 마필인데요. 자, 일경주.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제 이번 경주부터는 달러 박스 경주가 또 줄줄 나오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아까 1경주 승부에서는 문세영 기수를 믿고 때렸는데, 자, 요번 첫 번째 메인 승부에서는 역시나 대가리로 팔려요. 문세영 기수. 3번마 미래타워가 인기 1위입니다.
자, 승부전 맞았는데요. 물론 동거리 1,400이긴 합니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선행 가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전전 경주는 인기 8이었는데 배당을 내고 들어왔고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니까 다른 마필들이 뭐 도통 옆에 붙질 않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을 비빌 마필들이 없겠느냐? 가만히 한번 찾아보면요. 분명히 비빌 놈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상악간방 가는 건데요. 3번마 미래타워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미래타워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이 일단 7번마 달맞이도 만만치 않게 빠른 마필입니다. 자, 서흥수 마방, 김윤선 마방, 아껴줄 이유 없겠죠. 자, 유승환 기수. 자, 기실 따지고 보면,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의 이 3번마 미래타워, 기록을 한번 보면요. 이게 다섯 주로에 1분 28초예요. 주로가 다섯 주로에서 28초예요. 그러면 건조주로에서는 1분 30초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1분 30초. 1400 1분 30초 못 이길 놈 있습니까? 5군에서. 자, 이래저래 3번만 미래타워가 저는 요번에 부러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철에 달러 박스를 한 놈을 놓고요. 뭐 3번마 미래 타워도 있지만 미래 타워가 부러지는 배당까지 같이 노리면서 예측권 20장 상한가를 한방 조질라 그럽니다. 과천 4경주 레이스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장에서 3번 미래타워가 강하게 대가리가 팔려도 조철의 메인 승부입니다. 조금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다라고 역상승식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3번만 미래타워를 너무 과신하지 말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현장 예상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역시나 달러 박스 승부인데, 자, 요번 경주는 배당이 좀더 나올 것 같아요. 자, 5군 1300인데요. 레이팅 35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여기 최근 두번 모두 쥐어짰던 청파의 꿈이라고 포인트 올려놨죠. 자, 이 청파의 꿈 직전보다도 부담 중량이 거기다 또 올라갔어요. 55로. 여기도 쥐어짰고 여기도 쥐어짰고 여기 인기 7이 인기 8이었는데 요번에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인기 1위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못 믿죠, 이거. 아마 현장에서 배당이 아마 붕뜰것 같아요. 배당이 붕 뜨면 우리는 좀더 좋은 배당을 먹기 때문에 좀더 환영을 한다. 자,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는 중배당 한 30배 전으로 해서 30배 전으로 해서 노리는 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2번마 청파의 꿈 최근 모두
쥐어짰던 걸음이다. 최근 모두 쥐어짰다. 인기 1위가 과도하다 이겁니다. 인기 1위. 너나 많이 사세요. 현장에서 잘해야 바치기고 아니면 날리고 승부 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중고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 육경주. 오늘 두 번째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육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후반부 승부 9경주하고 11경주죠. 9경주하고 11경주. 자, 먼저 9경주입니다. 자, 2등급 2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 오랜만에 장거리 경주입니다. 9경주. 1번마 울트라 갤럭시입니다. 1번마 울트라 갤럭시. 13전 5승. 2착 1번. 3착 2번. 상당히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페더럴리스트 자마 중에서 그래도 꽤 띄워주고 있는 주식회사 나스카의 마필인데요. 12전 중에 5승이 5승 중에도 최근에가 3승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시가 바짝 올라온 그런 마필입니다. 자, 부담 중량이 57이에요. 5kg만 들었어요. 그래도 조철이 씩씩하게 대가리다. 빨리 대가리 치고 이게 승군을 해야 되겠다. 레이팅 80점까지인데 레이팅이 80점으로 꽉 찼습니다. 빨리 승군을 해야 이 부담을 덜어내고 또 뛰죠. 아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하기수 1번 게이트 딱 1번 게이트까지 잘 잡았어요. 1번마 울트라 갤럭시 여기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동하기수 댕추라이에요. 댕추라이 선행추라이입니다. 선행추라이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선행추라이를 가면 하나 좀 불안해지는 놈이 있죠. 구경주는 자,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찍어먹기 승부 10장. 자, 1번 울트라 갤럭시가 선행추라이를 가면 이 5번마 최강게임은 따라가는 전개로 갖다 붙이면 되는 마필이고 문세영이 이 4번마 콩코드 스퍼트 같은 게 지금 5kg 감량이죠. 박태정 기수입니다. 갖다 조질 겁니다. 그래도 울트라 갤럭시의 기본 능력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일단 4번마 콩코드 스퍼트는 옆에 붙다가 나가 떨어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어쨌거나 1번마 울트라 갤럭시를 놓고 예측권 10장 완장으로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릴 테니까요. 구경주 오늘 찍어먹기 승부 뭐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짭짤한 거 때리고 바치기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세 번째 메인 혼합 3군 12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이번 경주도 또 문세영입니다. 야, 오늘 문세영하고 잘 싸워야 되는데요. 2번마 파노라마 킹이죠. 혼합 3군 이제 승군전입니다. 대가리 팔려요.
뭐 조건 없이 팔리는 거지 뭐 문세영이 탔고. 자, 이 마필은 선행 일변도가 아니라 선입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감량 52. 감량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얘는 뭐 55에서 뛰던 놈이기 때문에 57, 58 이렇게 달질 않아 봤어요. 그래서 52.5. 자, 2번 파노라마 킹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 걸음에 여유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걸음에 여유가 별로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이 토요경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머니크라운을 좀 노려드렸어요. 택도 없었죠. 이 머니크라운을 겨우 이겼습니다. 자, 2번 파노라마 킹. 어쨌거나 와봐야 후착이다. 와봐야 후착이다.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눈딱 감고 조철하고 한배 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벤츠 한대 타고 날라갑시다. 마지막 메인 승부 벤츠 한 대. 자, 2023년 마지막 메인 승부 꼭 조철이 적중을 할 테니까요. 자, 벤츠 한대 여러분들께 꼭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달러 박스에 배당으로 노립니다. 2번마 파노라마 킹은 와봐야 방어권, 아니면 꺾을 수도 있겠어요, 현장에서. 자, 노리는 오늘 세 번째 상한가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다섯 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경마가 이제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자, 이제 부산경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산경마가 2경주, 4경주, 5경주, 그렇죠? 그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5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도 상당히 재밌는 걸로 제가 뽑아놨는데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인데, 11번 운주 토비. 11번 운주 토비. 얘가 뭐, 이러고 대가리가 팔립니다.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배당 승부인데요. 뭐 11번 운주톱이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찬스가 왔다. 11번 운주톱을 뒤로 돌립니다. 얘는요, 직전 경주의 3착, 데뷔전의 4착, 이빨 쥐어짰던 놈인데 더 나올 게 없는 그런 놈으로 보이는데요. 3착, 4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데뷔전에서 인기 2위, 직전 경주는 인기 1위, 부산 최고 잘 나가는 서승훈이가 타고도 쥐어짜고 못 들어왔어요. 이성재가 탔는데요. 무조건 두드러 패겠죠, 외곽에서. 이성재가 뭐할줄 아는 거뭐 있어요? 앞에다 갖다 붙이는 거지. 앞에 붙이다가 제풀에 지칠 수도 있어 보인다. 11번 운주토.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11번 운주토. 배당판 바람 많이만 좀 불어줘라. 11번 운주토. 불안한 인기 1위. 불안한 인기 1위. 불안한 인기 1위다. 꼭 메모들 해 놓으시고요. 직전 경주에 정계를 잘 못 풀어갔던 놈 한 놈이 있습니다. 요 놈이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예요. 요 놈이. 운주톱은 외곽에서 붙다가 제풀에 지칠 수 있다 그랬죠. 요 놈에 붙여서 중배당으로 완짱 조집니다. 뭐 11번은 받치거나 빼거나 현장에서 결정하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달락박스 한 놈 노리는 놈 있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경주하고 5경주가 부산 메인 승부 두 개죠. 자, 먼저 첫 번째 4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찍어먹기입니다. 국산 5금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6번 마 사막의 꽃은 대가리죠. 자, 이번에 또 이성재 기수인데요. 아까 운주톱은 못 믿어도 요놈은 믿어야 되겠다. 자, 울줄리 마방에서 소승훈이가 우승을 했음에도 이성재한테 서비스 하나 준 것 같아요. 선물 하나 준 것 같아요. 연말연시. 안쪽에 1번마 한평이 있지만 6번마 사막의 꽃이 선행으로 조지고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선행받고 한 바퀴, 선행받고 한 바퀴 뺑 잡아 돌린다. 승군전이지만 요놈은 놓고 때리는 대가리다. 6번마 사막의 꽃 강하게 여러분들께 믿는 대가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불안한 인기말을 싹 제끼고 찍어먹는 예측권 20장 상한가 찍어먹기 메인입니다. 찍어먹기 메인. 6번마 사막의 꽃을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마 필들 싹 정리하고 때리고 바치기로 딱 정리를 해서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환수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부산 4경주 찍어먹기 완장으로 조철의 주택기 완장으로 들어와야 돈이 되는 거죠. 자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5경주 메인이죠. 자 부산 5경주 메인. 자 혼합 4군 1600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과감하게 한번 좀 때려보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자, 위에 3번마 금화 디스탱션. 뭐 잠재력도 좋고 최근 보여준 걸음이면은 꺾기가 힘들죠. 최근 보여준 걸음.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일단 첫 번째로는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자, 6군에서 5군 승군전 통과, 5군에서 4군 승군전 통과. 자, 55, 54, 52. 자, 이번에 56입니다. 자, 선행인데요. 선행을 편하게 쫙 뽑아내면 송경윤이가 그러면 대가리죠. 선행을 쭉 뽑아내면 대가리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욕심내는 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옆에
파이널 세븐이라는 마필, 이유식 기수 빠릅니다. 거기에 멀티 히트가 또 빨라요, 김어수. 자, 외곽에 9번 해피블루도 빨라요. 자, 전부 게이트가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자, 승부전 3번 금화 디스팅션이 초반에 힘을 좀 쓰면 4번, 5번, 9번 이런 마필들 힘을 쓰다 보면 저는 부러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가 좀 세졌어요. 거리도 늘었고 1600으로 거리도 늘었고 여러 가지로 3번 마 금화 디스팅션이 저는 불안불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노리고 들어갑니다. 남들 다 3번 금화 디스팅션 놓고 때릴 때. 자, 우리는 땡큐 베리머치 하고 조철이 노리는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진 조교수 모습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자, 3번 마 금화 디스팅션 너무 쩔지 말자. 분명히 4번 파이널, 5번 멀티히트, 9번 해피블루 요 중에 한 놈이 갖다 비빌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갖고 힘을 쓰면은 요거는 분명히 부러질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부산 오경주 시원하게 달러 박스 상한가 한번 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승부처 모두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승부처가 과천 일경주부터 과천 일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경주요. 조금 일찍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일찍 나오시길 부탁을 드려서 문자 신청, 문자 접수를 이 방송 끝나면 오늘 저녁에 좀 하고 주무시면 좋겠다. 내일 일경주 승부 꼭 같이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1469-11, 부산 245,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